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이 명언을 예전부터 참 좋아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붙여두고 읽곤 했는데요. 오늘 살림 안목에 소개드릴 이곳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이 말을 되새겼어요.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곳의 분위기가 무척 마음에 들고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이 가는 유럽 미장으로 되어 있어서 유럽 미장 느낌의 인테리어도 보여드리면 재밌겠다 싶어 오늘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우선 이런 마당이 있는 집, 게다가 바닷가 일렬의 집,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런 곳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을 생각을 하신 주인분의 안목이 대단하신 듯해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오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 후에 집을 지어 독채 펜션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집 내 외부 모두 유럽 미장을 했는데요. 제가 유럽 미장 인테리어를 워낙 좋아해서 이곳을 보자마자 바로 예약하고 와봤어요. 유럽의 어느 집에 온 듯한 느낌 들지 않나요? 유럽 미장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감과 분위기, 바로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사를 간다면 주택이든 아파트든 내부 인테리어를 이런 느낌으로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뉴트럴 컬러가 가진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개조하거나 짓는다면 예쁜 창문, 그리고 통창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내가 머무는 곳이 곧 휴식이고 여행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보는 것도 좋아하나 봐요. 이 창문도 참 이색적이죠? 바닥 타일도 전체적인 무드에 맞춰 작업을 했더라고요. 실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이런 컬러감의 폴리싱 타일을 사용해보면 예쁘겠다 싶었어요. 분위기가 채워지면 크게 가구가 없어도 집안 전체의 안정감이 드는 것 같아요. 오브제처럼 아주 최소한의 가구만 놓아두어도 멋스럽죠. 제가 여러 번의 이사를 하면서 또 그때마다 다양한 인테리어를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심플 이즈 베스트. 간결하고 심플한 게 가장 멋스럽더라고요. 뷰가 좋은 집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구를 집안에 채워넣는 것보다는 힘을 주는 최소한의 가구만 두어도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위치에 지대를 높여 바다를 내려다보게끔 만들고 또 유럽의 여행지에 온 듯한 인테리어를 한 이런 안목이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제가 이곳에서 인상적으로 느꼈던 게 있는데요. 집안의 공간과 공간을 나누고 또 연결한 선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벽과 벽을 잇는 선, 천장을 이루는 선, 창문과 문의 곡선이 이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큰 창이 있는 침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로망이에요. 요즘 유럽 미장으로 마감된 펜션이나 카페가 많은데요. 상업적 공간으로만 생각했던 이런 유럽 미장을 이제는 주거 공간 내에서 많이 실현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미장 셀프 페인트나 벽지 등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타일의 컬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자꾸 눈길이 갔어요. 이렇게 무심하게 세워두는 액자도 멋스럽게 느껴지죠. 유럽 미장도 하나의 유행일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간결하고 편안해 보이는 인테리어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더라고요. 이 공간을 보면서 집안에서 덜어낼 것에 대해 고민했었어요. 더 비워낼 부분이 있다면 덜어내고 비워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여백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닐 거예요. 여행지처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라면 최고의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어요. 삶을 여행처럼, 또 여행은 새로운 꿈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다 보면 저도 어느새 꿈꾸는 것에 더 다가가 있겠죠.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새롭게 인테리어를 구상 중이시라면 이런 편안함을 주는 유럽 미장 인테리어는 어떠신가요? 저는 조만간 방 하나만이라도 유럽 미장으로 방 꾸미기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종종 여행 겸 또 안목을 높여줄 공부를 할 겸 해서 이런 공간에 자주 오는 편인데요. 당장 실현할 순 없는 먼 일이더라도 자주 보고 자주 꿈을 꾸다 보면 언젠가 그 꿈이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던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가니까요. 언제나 짧아서 더욱 아쉬운 계절인 봄인데요. 이 계절이 주는 행복감을 물씬 느끼는 그런 봄날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공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